하이. 어, 우리 효정 씨네요. 효정이도 왔네. 어찌 왔어? 그냥 좀 내려와봤다. 그래. 동생도 인천에서 같이 내려왔네. 원 플러스 원이니까 같이 내려왔어. 아니, 동생이 인천에 오빠가 없는데 혼자 거기서 맞지. 같이 와야지. 하이. 어, 아빠한테 먼저 가는구나. 상태 왜 그러는데? 응? 왜 그래, 상태가? 뭐? 아빠 상태가 왜 그러냐고. 힘이 음상 가르나? 왜? 아이고야, 아이고. 바로 누우시네. 누가 실란다, 힘이 없어서. 약은? 약 다 먹었다, 이거. 밥은? 아이고, 어떡하냐. 힘이 없어. 아버님 안색이 많이 안 좋아 보이시긴 하는데요. 왜? 요즘 부쩍 기력이 없어 보이고. 아, 우리 아빠가 진짜 이렇게 많이 늙었나라는 거를 맨날 요즘 보면서 느껴요. 하루하루 다르게. 네. 그래서 좀 슬프죠, 계속. 네. 전화 왔던데, 오빠한테로. 아빠 때문에? 어. 아빠가 좀 몸이 좀 안 좋긴 안 좋더라. 오빠가 어디 갔어? 오빠? 오빠 배 보러 간다던데. 아, 아빠가 그래서? 어, 오케이. 그래, 오빠 맛있는 거 많이 해줬나? 오빠 한 3, 4kg 쪘을걸? 효정 씨도 좀 찌신 거 같은데요? 저기요. 엄청 좋아한다. 아, 근데 진짜 3kg 좀 늘었어요? 아, 쪘어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운동하고 있는데. 오. 그럼 엄마가 효정 씨를 인천에 그 집에 보낸 거는 투입한 건 아주 성공이네. 그러네. 작전 성공이야. 오. 오. 보면 알 거야. 좀 티난다. 오, 우리 효정이 뭔가 잘 해믿는 거 아니야? 오, 희소식, 희소식. 어. 엄마 좋아하셔. 뭐야, 좀. 그래서 좀 살 좀 짠 건네. 엄마가 그냥 바로. 아시네요. 예. 빠졌다고. 빠졌다고 하네. 아우, 정말 빠졌네, 우리 딸도. 그냥 좀. 오빠가 맛있는 거 많이 사먹고 했나? 뭐, 어느 정도? 오! 맞네. 너 뱃머리 마루 갔어? 아빠는? 아빠 방에. 방에 힘이 없어, 누가 있어? 뭐하네? 엄마 누가 있다 이가 몸도 아프고. 아이고 진짜 아프신가 보다. 그럼 안돼 이리 자주 오네. 아 걱정되니까. 그치. 오 살 좀 쪘네. 고생이가 잘 힘있는 것 같네. 얘 또 알아 왔다 그렇지 해 보네. 뭐 내 살 나눠줄까 더. 뭐. 근데 얼굴 살이 찌는 게 좀 보기는 좋다, 야. 아니다, 힘들다. 네. 계속 혓바닥 씹는다. 혓바닥 씹는데 살이 볼살이 찌니까, 네, 찌니까 계속 여기 안에 때마다. 막 물어? 혀가 살이 쪘나? 혓바닥 씹으면 되는 거. 아니 근데 요즘 배에 계속 나갔나? 안 나간다, 그거 한다 이거. 안 나가게 뭘 안 나가. 아까 물간 열어보니까 문어가 있던데. 아이고야. 아 그럼 못 잡긴데 그럼 뭐 아빠가 아빠 고집을 말릴 수가 있나? 못 말리지, 못 말려. 엄마는 못 말려. 담배는 왜 계속 피는데? 그리고 복대를 왜 5개씩이나 복대를 차면서까지 작업을 하냐고. 그거는 아빠한테 물어보세요. 엄마도 모르겠어요. 누가 아빠 고집을 누구한테 가겠네. 요즘도 당뇨 검사하나? 당 검사하는데 하다가 기계가 말로 안 듣더라고. 기계가 말로 안 듣더라고. 아. 그게 고장났구나. 병원을 데리고 가야겠다. 여 있어. 아빠! 나와봐봐. 이게 바늘이고. 기계는. 이거 10년 전에 샀던 거 아이가? 어, 10년 전 거구나. 저 세게. 이따가 꼽아야지, 안에. 빼지 말고. 뭐? 아이고, 아이고, 먹고 해야 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말로 길어갔네. 요즘엔 저혈당 안 오나? 엄마, 하면 좋은다, 저혈당이. 어, 좋다. 엄마, 하면 좋은다, 저혈당이. 야, 아버님 정말 큰일 나십니다. 이게 당뇨 환자는 제일 무서운 게 저혈당이니까. 맞아, 맞아. 네, 그래서 항상 걱정되는 게 아빠가 엄마한테 전화가 와요. 작업을 하고 그러니까 섬에서 혼자 있으면서 어장을 꾸리면서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식사를 안 하시니까 저혈당이 떨어지는 거. 그 때마다 아빠가 당이 떨어지고 어지럽고 막 핑 도는 거. 그래서 쓰러지는구나. 그래서 급하게
집에 들어오는데 이게 엄마 또 화가 나는 거죠. 왜 저혈당 올 때까지 참고 있냐. 그렇지, 그렇지. 네. 어이구야. 그러다 의식을 쓰러질 수도 있고 모르는 곳에서 쓰러지면. 가족이 챙겨줄 수 없는 곳에서 쓰러지면 그럼. 아무도 챙겨줄 수가 없잖아요. 아이고. 당연하죠. 근데 배에 왜 복대를 5개나 놔뒀는데. 어쩐지 허리가 안 좋아서 착착 갖다 놓은 게 그것도 하게 된다 몰라가지고. 아니 허리 아픈데 왜 꾸역꾸역 허리 아프면서까지 작업을 하냐고. 아야. 노은아. 아이고 고장 났네. 고장 났어. 고장 났어. 매일 당뇨 검사 하나. 응? 당 검사 하냐고. 당 검사는 안 하지. 눈뜨면 배 나가기 바쁘고. 그 배 나가지 말고 당뇨 검사를 먼저 하면 되잖아. 아, 아빠 그래 하나. 아빠가 배 물때가 생겨 먼저 나가려고 하는 건데. 배로 안 움직이면 어쩌겠네 내가. 집에 있으면 너가 행아 될 생각이 나고. 아, 산책을 해라 산책. 다리가 무릎이 안 아픈 게나가. 무릎이 아프니까 산책을 살살 하면서 더 무릎을 건강을 챙길 생각을 해야지. 배. 아프다고 더 누워있으면 더 아픈 거지. 좀 배. 걱정 안 하게 해라고. 며칠 전에도 꿈에서. 며칠 전에도? 꿈에? 왜? 꿈에 왜? 아니 꿈에 내가 얘기했다가 그 아빠 아무 걱정 없냐고. 항상 꿈에 아빠가 돌아가신 꿈을 꿨거든. 아이고. 그래서 영정사진이 걸려있는 꿈을 꿨는데 형이랑 통화했는데 병원을 한번 모셔가 가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도 하시고. 복된데? 셋. 네. 다섯 개인데 허리 보호대? 기계가 말로 안 듣더라고. 사진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아침에 안 먹어요. 안녕하세요. 약을 몇 달 동안 안 먹었어요. 왜? 모르겠어요. 당뇨는 자동이 아니라 수동이에요. 일일이 약, 식사, 운동을 꾸준히 해야 합병증이 안 온다니까. 아빠 왜? 아빠, 아빠 괜찮나? 어? 아빠 약 있나? 약 안 타는데 돈 썼는데 안 된다. 아, 약도 안 타놓고 뭐 했네. 지금 최근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꿈을 꿨어요? 한 번이 아니라 이게 좀 주기적으로 꾼다고 해야 되나? 근데 이번에는 좀 심장이 좀 내려앉았어요. 왜요? 돌아가신 꿈이고 영정사진 이렇게 아이고 아이고 그런 거. 정도로 디테일하게? 그래 꿈으로 끝났으면 되는데 집에 갔는데 아빠가 시커먼 옷을 입은 분이 환향 같은 걸 봤다고 해야 되나? 그걸 봤다는 거예요. 아빠하고 얘기를 했는데? 아빠도? 아빠도? 근데 저는 그런 꿈을 꿨지 아빠는 그런 걸 봤다고 하지 더 겁이 나는 거죠. 어머머머머머 그러네 그러네. 그게 얼마나 본인한테 스트레스로 오니까 꿈에도 나오는 거잖아요. 계속 걱정이 되는 거야. 그렇지. 평소에도 아빠 걱정이 계속 되니까 그게 꿈에 나오는 거야. 엄마는 이거 뭔데? 이거 괜찮나? 뭐 병원 가봤나? 먹은 아직 안 가봤지. 안 먹은 아직 안 가봤지. 그거 왜 안 왔는데? 아, 기다리라고 내가 알아서 아플 때는. 혹 같은 게 좀 큰 게 있어요. 아... 혹이? 네, 생겼는데 그 병원을 가라고 해도 안 가. 안 가시고. 네. 어머님은 아직 암 환자시잖아요. 혹시나 이게 전이가 될 수도 있고 뭐 하니까 빨리 가서 검사를 맡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두 분이 그냥 다 자기 건강 관리는 안 하시네요, 그냥. 배 쉴 때 가면 되지. 아, 엄마나 아빠나 똑같다, 씨. 엄마가 아빠 뭐랄 사람이 안 되고 아빠도 엄마는 이거는 뭔 똑같구만. 아빠는 당뇨고 엄마는 이거는 잠깐 가서 검사하면 되는 기다. 안 검사는 지금 받고 있나? 가고 있냐고? 그때 내가 알아서 할게. 뭘? 알아서 하는 게 뭔데? 자궁경부암 추적 검사를 6개월에 한 번씩 해야 되거든요. 근데 안 간 지 몇 년이 돼버린 거야. 배를 뭐 어장을 꼭 올리야 뭐 가든가. 어장 핑계 대지 마라 엄마니는. 아이고. 항상 자식들 말 잘 들어. 자식들 말 잘 들어 해놓고서는 간다 간다 하고 무슨 알았다 알았다 지금 알았다 알았다 한 지가 언젠 줄 아나? 어머나. 간다 간다 하고. 됐다 다 필요 없고 말 나온 김에 내가 병원 예약할 테니까 아빠랑 엄마 병원 가고 니도 검정고시 지금. 왜 갑자기 나한테 불똥이 튀는데? 불똥 튀는 게 아니라 엄마도 그렇고 다 알아서 내가 알아서 한다 내가 알아서 한다 하는데 다 알아서 하는 거 없고 니도 알아서 못하고 아이고 가장이 딱 정리해주네 가장이 그러니까요
하는 얘기마다 핑계로 들렸어. 배 나가서 시간이 없다, 뭐 해서 시간이 없다. 시간이 지나도 안 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 못할 게 뻔하니까 그냥 이참에 그냥 내가 나서서 해서 같이 가야겠다. 같이 가야지만 하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니 근데 저도 진짜 자식된 입장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그동안 열심히 사셔서 가정을 유지하고 지키시고 우리 자식들 뒷바라지 하셨으면 이제 일은 본인의 건강 챙기는 게 1번이에요. 뱃일이 1번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그렇죠. 아이고.